깜빡주기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새롭게 한 달 또 시작하는 11월 1일 개장 전 시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일 미국, 유럽 좀 조정 양상 보였습니다. 자, 다우존스 0.52% 하락, 나스닥 0.14% 하락, 반도체 지수 0.62% 하락, 독일도 0.34% 하락. 자, 영국이 한 영국이 1.12%로 하락 폭 좀 컸고요. 프랑스는 0.62% 하락입니다. 자, 특별한 것은 없고요. FOMC에서 금리 인하하긴 했으나 추가 금리 인하에는 긍정적인 발언이 안 나왔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고요. 유럽권에서는 FOMC 발언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일 시장 이제 새로 개장한 거니까 그 부분 조금 추가 금리 인하는 하지 않을 가능성 높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데, 추세상 많이 올라왔고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도 미국과 중국 간에 참 말이 많아요, 그죠? 미국 내무부가 중국 드론 업체 DJI의 운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칠레에서 열리게 돼 있던 APEC 회의 취소되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장소 모색해서 시진핑 주석과 1차 합의안 서명할 거다 이렇게 함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드론 업체를 또 규제를 해버리고요. 그런 상황들이 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또 그렇게 순탄하지만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자, 뭐 실업 보험 청구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PMI 지수 조금 모질하고, 이런 부분들은 큰 부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미중 간에 그냥 무역 협상이 원만하게 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걸림돌들 많이 있다. 중국 관련은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큰 틀의 합의 참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시장에 어느 정도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그냥 닥터케이는 그냥 쉼없이 올라온 미국 시장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조금 피로감 보여준다, 그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간에 마무리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18% 하락입니다. 외국인이 1,072계약 매도하면서 지수 조금 빠졌고요. 이제 콜 옵션 생각보다 좀 작게 빠졌어요. 0.91, 10% 정도 빠졌고, 상승 풋 옵션은 11% 정도 했으니 생각보다 상방에 대한 아직까지 기대감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시장 전일 월말 효과, 그러니까 윈도 드레싱도 기대를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장 중반까지만 해도 잘 가다가 그냥 1시 이후로 그냥 꽂아버렸거든요. 참 이런 부분들 너무 아쉽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려 해도 이유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 중국이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이 정도로 낙폭 키우면서 뭐 주춤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고점이 몇 퍼센트였는가 하면요, 그죠? 1.13% 였으니까 마무리가 0.15니까 1% 그냥 꽂아버린 거거든요. 중국은 0.3 얼마인가 빠졌죠. 잠깐 다시 체크해 볼까요?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0.35 빠졌으니까 1%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저것은 윈도 드레싱 관련 내지는 선물 옵션 물량하고 조금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열려보면 압니다. 어저께 저 상황이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1% 이상으로 강하게 윈도 드레싱 성량으로 끌어당기면 오히려 오늘이 후폭풍 좀 맞을 수 있거든요, 그죠?
억지로 끌어당긴 거는 원위치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 너무 폭포수처럼 떨어진 게안 좋은 것이고요. 나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은 무리하게 끌어당긴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국이 좀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은 사중 전회라 해서 전체 회의 어저께 이제 종료했는데요. 시진핑의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기로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회의가 마무리됐다 그럽니다. 자, 일본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끝내주고 가요. 일본하고 대만이 아시아에서는 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만이 갑이에요, 일본보다. 환율도 1170원도 깨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 환율 약달러 기조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화도 그렇고요. 엔화도 많이 좀 빠졌어요, 이번에. 자, 그렇다면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만 막판에 축소했고요. 자, 마찬가지. 그죠? 코스닥도. 그래서 코스피 0.15% 상승, 코스닥 0.53%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선물을 보시면 전전일은 5,200개 매도했는데 전일은 8,800개 샀습니다. 들었다 놨다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들었다 놨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240일 권역인 2,100을 참이 자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좀처럼 넘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참 아쉽습니다, 많이. 자, 최근에 약간 페이크성도 있다 생각하고 물량 틀어내기 성향도 좀 있다 생각합니다. 흔들기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올라갔다가 흔들흔들 올라갔다 내려 꽂아버리고 다시 갔다 또 꽂아버리고, 자, 외시간 하면 아 못해 먹겠다 하면서 던지고 노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다. 내지는 아유 조금이라도 먹었을 때 그냥 던지자 이렇게 하고 챙겨 놓은 사람 많이 있었을 거다. 그것이 바로 털어내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향도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악재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내려 꼽혀야 될 악재가 없습니다. 자, 혹시 아시는 분은 나중에 댓글로 하나 남겨주십시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조그만 악재라면, 북한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 못하다. 미사일 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 미사일이 정확하게 몇 시에 쏘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최근에 미사일 쏘아도 시장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죠? 미사일 쏜 것까지는 아는데, 몇 시에 쏘는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사일 때문에 제가 뉴스를 계속 청취하고 있었거든요. 이장 내내. 속보가 나왔을 텐데, 장중은 아닌 걸로 일단 판단됩니다. 속보가 안 나왔어요. 뉴스 하루 종일 듣고 있습니다. 자, 자리 비운 시간도 아니에요. 그죠? 점심때 잠깐 자리 비었는데, 그죠? 그 말고는 계속 뉴스 듣고 있었어요. 그죠? 자, 전일 시장 상황 그렇게 체크해 봤고요. 한번더 마무리하자면,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것은 좋았으나 장 후반부에 대폭 축소했다. 그러나 일단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 것으로 일단 만족하고요. 추가로 쌍끌이 매수세 좀더 들어와야 됩니다. 강하게 기관 외국인 같이 사줘야만 여기 2,100에 여기 아주 강력한 저항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조금 길게 한번 볼까요? 저번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2,100이 어느 자리인가 하면요. 여기 2018년도에 하락 추세 시작한 하락 추세 선에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꺼가는 추세선에 저항도 위에 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의 위력은 상당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나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습니다. 크게 많이 밀리지 않고 전전일 밀렸던 이 음봉 그대로 밑을 더 꼽히면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도 들어 올리는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이라도 강하게 조금 위로 올려주면 좋은데, 미국이 또 빠졌으니까, 그렇게 반대로 갈 가능성이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금요일이기 때문에 혼자서 나홀로 강하게 쏜다? 그것도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 권역인데, 저항권역인데, 저항을 돌파하려면 기관 내공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밑으로 만약 처지더라도 아래꼬리 달면서 반등 시도 반드시 좀 나와주면 좋겠다. 양대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전일은 화장품.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실적 좋게 나오면서 강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화장품 주가 전일 초강세. 그리고 의류 신발 쪽 비교적 강세.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쪽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소부장 강세, 공기청정 쪽도 강세. 그에 비하면 IT 전기전자는 좀 비교적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전일 좋았는데요. 막판에 밀어버린 바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승폭 다 밑으로 반납했고요. SDI와 LG전자는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밀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삼형제 조종권에 이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코스닥 쪽의 바이오 쪽은 뭐 그나마 양호한 편입니다. 자, SK하이닉스 전고점 인근에서 시장이 돌파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좀 주춤하니까 같이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도 30% 캡 룰이라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 안에 한 종목이 전체 코스피 200의 총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쪽에 조금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강하게 매수세가 못 들어오고 있죠. 자, 삼성전자 좀 쉬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지금 푸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뚫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뚫는 순간 위쪽으로 다시 한번 더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합니다. 카카오, 그 다음에 네이버, 전일 초강세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었죠. 여기 보시면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그죠? 아프리카 TV 이런 쪽. 네이버 카카오는 단순하게 인터넷 기업이 아니다, 그죠? 포탈이나 메신저 기업이 아니라 이제 핀테크 내지는 전방위적으로 기존의 회원들을 커버, 회원들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적으로도 진출하는 오히려 핀테크 기업으로 발돋움 하려는 그런 시도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그냥 싹쓸이 들어옵니다. 전일 조금 청산하긴 했습니다. 위에서 밀려서 시장도 낙폭 좀 있기 때문에 3분의 1 정도는 던졌는데 더 들어갑니다. 현대엘리베이 전일 매수 의견 드렸고요. KMW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낙폭이 과하거든요. 유플러스가 좀 주춤합니다. 유플러스가 여기 잘 지지하고 있다 한번 통하고 깼는데요. 추가로 더 빠진다면 그냥 청산하고 나오도록 할 겁니다. 위로 올라간다면 한번 갈수 있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주춤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5일선 훼손하면 단기적으로는 청산해야 된다, 물량 축소해야 된다 의견 드렸고, 20만 3천원권에서 일단 매도 의견 드렸어요. 그 이후로 좀 쳐졌어요. 20만원까지. 개별 악재라기보다 지수 모양하고 똑같죠? 다시 한번 볼까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지수 모양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 축소하고 나중에 다시 반등할 때 다시 들어가면 돼요. 19만 한 5천원 정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19만 5천원 정도로 밀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면, 우리 팀원이 19만 5천원권에서 들어가서 끊어냈거든요. 사고팔고 사고팔고를 지금 계속 닥터K 분봉 매매 스타일로 본인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하고 계신데 좀 잘하고 계세요. 그죠? 그분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완전 중장기거든요. 단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밑에 단가가. 그죠? 평균 단가 8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좌를 따로 하고, 그건 그냥 쭉 들고 가겠다 합니다. 그죠? 그건 쭉 들고 가고,
도저히 그냥 중장기로만 해서는 뭔가가 조금 개운하지 않다. 단기 매매도 같이 병행하겠다 해서 계좌가 두 개예요. 그분이 잘하고 계십니다. 자, 셀트리온 전망 크게 틀리지 않았고 5일선 훼손하고 있으니까 전일 좀 축소했었어야 되죠. 19만 5천 원권에서 다시 반등 시도 넣으면 축소했던 물량은 다시 조금 넣으면 되겠죠. 자, 우리 팀원들이 전일 여기서 샀다 그럽니다. 끝내주게 갑니다. 그죠? 앤디 포스 참 이거 지저분한 종목인데 그죠? 좀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팀원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그러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해요. 이거 다른 데서 추천받아 오신 종목이거든요. 온 종목이거든요.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죠? 그래도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은 여러분들 방송을 청취를 많이 안 하셨던데요. 꾸준하게 방송 청취도 좀 하시고 밑에 봤으면 봤다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죠? 쌍방향을 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생방송으로 지금 켤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서 녹화 방송 올리고 있는데요. 방송 많이 청취하시고 응원을 해주셔야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는 보람이 있겠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로 닥터K 방송 괜찮다 생각하시면 구독. 여러분들 공유 한번 날려주십시오. 좀 버벅거렸습니다. 자, 광고 나올 때 여러분들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빠이빠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